자, 볼을 따내면서 박홍이다. 슈왕점 안 가려놓으면 슛! 수비수만큼 불절. 박스 안쪽에 볼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요. 네. 자, 왼발 슈팅 오세훈. 자, 박호가 볼을... 자, 그리고 오세훈의 왼발 마무리까지 나왔습니다. 네,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얼리 크로스. 자, 기회인데요. 헤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살짝 앞서 있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울산의 공격에서 불투이스 선수가 거의 최전방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공격까지는 찾았고요. 다시 김태환, 이청경. 자, 공간. 야, 내주지 않았고 다시 이청경이 중앙 쪽을 선택. 이동 좀 맞고 오세훈 들어갔어요. 울산의 오세훈 선제골 기록합니다. 오, 성장에 쏘아올린 이 불꽃처럼 축포를 터뜨립니다. 네, 이동준이 살짝 내셨고. 아, 이거는 너무 날카로운데요. 아, 이거는 너무 날카로운 거 면도날 같은. 와, 야, 이 공간이 없었잖아요. 야, 정말 절묘하게 칼날 같은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대 오른쪽 구석 딱 그 한 곳만 있었는데. 와, 네. 선수가 오늘 전방에서 치열하게 싸워주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멋진 산의 수비 라인입니다. 아, 조성환 감독 전형을. 어, 네. 자, 여기서 빠지면 위기죠. 네, 두 명을, 자, 이청용 올라갑니다. 두 명의 선수를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트래핑이었었고요. 네, 이동경!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네요? 들어가자마자 후반전 64분에 터진 울산의 팀 두 번째 골입니다. 시작은 이청용의 트래핑이었습니다. 이 전장면에서 이 많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청용에게 달라붙었을 때 부드러운 트래핑 한 방으로 이청용이 이런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네. 그러면 덩달아서 이동경에게도 많은 공간이 생기고 골문을 충분히 바라보면서 슈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이 완벽히 보였고 선수의 찬스가 훨씬 더 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죠. 예. 자, 지금 아, 자, 이동준! 아, 골키퍼! 야, 오른손에! 자, 재빨리 코너킥 넘어온 울산인데요. 자, 왼발 슛! 골키퍼 잡혀! 다시 한번 이동경! 골 뽑아내는 이동경 선수입니다. 골 집중력. 네. 예. 자, 골키퍼 바로 앞에서 또 바운드가 되는 그런 슈팅이었기 때문에 이태 골키퍼가 좀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이태 골키퍼가 좀 더 막기 힘들었죠. 바운드가 되기보다는. 네. 워낙 강하게 오는 상황이었었고 또 지금 그 전에 이동경 선수 슈팅할 때 너무 하기 위해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볼을 따내고 있는 울산의 이동경입니다. 자, 이동경! 자, 이동경 들어가는데 왼쪽에 파코 있거든요. 접었어요! 이동경 한번 접고! 아, 노련합니다. 네, 네. 아, 시간도 벌어주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무리하게 공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측면 쪽 구석 이동경. 아, 이거 안 뺏겼고요. 네. 네. 이동경의 힘으로 지금 거의 1분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재치 있게 시간도 충분히 벌어주고 있는 이동경. 상대 진영에서 스로인으로 공격권 뺏기지 않았습니다.